아, 여기가 팀버 울프산이군요. 자, 저희는 이제 이 비행기의 본체를 찾으러 갈 겁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보이죠? 비행기의 꼬리 부분. 야. 야. 하고 일어났으니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뎌 보고 싶은데 날씨가 많이 안 좋군요. 시간을 좀 보내봅시다. Later. 날씨가 계속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못 읽었던 책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했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이 별로 없네요. 조용해졌다. 자, 이제 저희는 요리 레벨을 만렙을 찍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어딜 가서든 저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널린 게 늑대고, 늑대고기 먹어도 멀쩡하기 때문에 물은 뭐 당연히 어디서든지 만들어도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많아? 징그러워. 여정을 떠나볼까요? 충분해요. 갑시다. 오! 마침 딱 출발하니까 든든한 버프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제가 이제 맵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점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물론 아는 길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볼게요. 저기! 저게 있네. 뭐라고 해? 성전탑? 저기를 목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길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동굴 있나? 여기 곰동굴이네. 동굴인데 이렇게 동물에 뼈가 있으면 곰동굴이니까요. 여기에서 자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곰이 여기로 담대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를 깨워요. 이렇게 툭툭. 야, 여기 내 자린. 아! 이러면서 이제 바로 죽는 거죠. 뼈 없는 곰동굴도 있어요? 아니요? 곰동굴은 무조건 뼈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네요. 여기까지 계속 눈밭이었는데 도로를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군요.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아마. 이 길 기억난다. 덜렁덜렁 도시가 있냐고요? 아니요, 마을은 있는데 도시는 없어요. 서서히 이제 심화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는 덜렁다크를 정말 열심히 했다가 패치가 막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손을 놓은 상태였어서 도시가 추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지금 업데이트되면서 나온 모든 맵들을 다 둘러본 상태도 아니고 내가 모르던 아이템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도 그렇게 고수가 아니에요. 저기 있다. 성전탑, 전파탑, 전파똥땡이. 뭐라 그래요 저거? 송신탑, 송전탑 왜 다 달라 말하는 사람마다. 송송탑, 송신탑, 송전신탑, 신의탑이라고 하자 그래. 방송탑이다! 야, 게임이 알려주네. 방송탑이라고. 방송탑이라는 게 있어? 번역 약간 이상한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자, 여기가 라디오 관제 건물인데 여기에서도 은근히 유용한 아이템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군용 휴대식 리볼버 탄약이랑 라이플 탄약 있어. 대박. 아니에요.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이거 난이도 스토커 맞아? 이때까지 안 나왔던 아이템들 여기서 다 나오는 건가? 이 밑에 뭐가 있는데요? 전투 바지. 전투 바지는 뭐야? 처음 봐요. 이거 체온 되게 많이 올려준다. 방풍은 그냥 그런데 방수도 되고 방어력이 엄청 높네요. 기동성도 좋고 무게는 같아. 와, 이거 되게 좋다. 야, 이거 수선해서 쓰자. 야, 이거 옵션이 어마어마한데? 자, 라이플 탄약. 라이플 탄약 2. 이게 탄약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밑에 이렇게 잘 보면은 탄약이 말이요? 없어. 다 봤어. 자, 파밍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잘게요. 3시간 정도? 4시간. 4시간 가자. 그래도 날씨가 안 좋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살짝 나갔다 볼까? 날씨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면은 뭐. 야, 날씨도 아까보다 덜 추워. 지금 체온이 안 닳고 있잖아. 그냥 가자. 와, 여기에 이거 밧줄 걸 수 있네요? 밧줄을 어떻게 걸어요? 여기에? 올라올 수 있어? 완전 높은데?
지도는 꼭 폴라로이드를 얻어야 다 밝혀지는 거예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얻고 사진에 찍혀있는 해당 위치에 가서 그걸 하면은 한 번에 확 넓어지는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디에 폴라로이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도를 그려주면은 그 지도도 완성이 됩니다. 그냥 뜨문뜨문 열심히 지도를 그려줘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도가 다 밝혀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유용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그냥 사람이 그린 수준이어가지고 한판 없습니다. 잘 못 알아봐요. 팔도 화살 하나 남았다 야. 와 활쏘기 만렙 찍었어. 이거 이제 잘만하면 곰도 한방에 보낼 수 있겠는데?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정확히 화살을 날리는 당신은 이제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이제 총보다 활이 훨씬 셉니다. 어, 뭐야 집이 있어. 저걸 집이라고 할 수 있나? 집은 아니고 우물인 줄 알았는데 우물 아니고 그냥 쉼터네요. 자 밤이 깊었고 당장 자야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낚시터에서 자겠습니다. 그냥 역시 이제 웬만해서는 안 얼어 죽어요. 이건 진짜라 지리지리자 운이 없으면 죽는 건데 제가 지금 곰가죽 침낭에 완전 풀세팅이잖아요 옷이. 그래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리볼버 단약이 더 남아서요? 50발인데요? 아니 솔직히 좀 너무 오바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좀 써야겠다 이거. 이제 화살을 쏘지 말고 리볼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가족 침낭이 무려 침대 온기 보너스가 11도예요 자 지금 체감 온도가 7도고 지금 온도보다 영하 18도가 떨어져야 제가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12시간 자겠습니다. 체온이 다네요. 초아침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춥네. 체온이 오르기까지 왔다갔다 하지 말고 책을 읽읍시다. 지금 체온이 달다가 다시 차죠? 다 읽었어. 버리고 아 너무 한낮인데? 오반데? 일단 빨리 예정 써놓기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자 리볼버로 상대를 해볼게요. 한 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은 뭐 한번 물리지 뭐. 와 세 대나 맞춰야죠. 일단 헤드샷은 한 대도 못 맞췄거든. 헤드샷 하면은 두 대 나오겠다. 뭔가 길이 길 같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레이테어 나 크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데요? 큰일인걸? 아무리 돌아다녀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내가 어디... 에? 마을로 돌아왔네? 아... 마을로 돌아와 버렸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한 마리 걸리면 바로 으적으적 씹어 먹어주겠습니다. 여기 사슴이 있네요. 사슴은 매우 맛좋은 영양 공급원이죠. 공기를 조심조심히 노려서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멈추는 순간 아, 왜 달려! 어디가! 어이, 사슴 개많네? 한 놈만 버리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2kg만 떼갑시다. 고마워. 자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 왔던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우리가 여기에서 왼쪽으로 쭉 길 따라서 마을을 갔었잖아요.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A few inches later. 막다른 길인가? 막다른 길. 내 이름이 막다른 길이네요.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자, 오늘은 차 안에서 야영을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좀 편하게 누워서 잘게요. 너무 깊게 잠들면 안 되니까 10시간만 자보겠습니다. 와 완전 한밤이네. 어떡하지? 잠을 좀 더 자야겠다 야.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얼마 안 잤네. 고기 먹고 물 마시고 이제 뭐하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빨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 도끼를 완전 계속 깔아가지고 내구도가 100%야. 바느질도 할 게 없어. 이거 한번 하자. 38분 이거 하자. 이거 낮이 됐네요. 일단 낮 판정이기는 한데 전혀 밝지 않으므로 한 시간을 더 자줍시다. 어 밝아졌다.
가보죠. 일단은 이 송전 탑? 송전 탑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전봇대. 전봇대의 길은 전부 다 끝이 났고 옆에 추가로 길이 좀 더 나 있는데 좀 가볼게요. 늑대 형님 여기 와봐요. 아저씨 좀 빨리 눈치 좀 채봐. 어 헤드샷은 한 방이네. 데미지 차이가 되게 엄청나구나. 헤드샷과 몸통을 쏘는 게. 어? 봅니다. 너무 귀찮은데. 야 얘 또 이쪽으로 와 짜증나게. 제 커다래서 이리로 못 오.. 여기 길이 뚫려있네? 아니 나는 여길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곰도 여길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가 지금 너무 애매해요. 이렇게 넘어올 수 있나? 어 넘어올 수 있.. 어떡하지? 이상한 소리 좀 내지마요. 뚫리니까 꺼져! 이리 오는 거야? 어디 갔어? 아이씨! 아 밑으로 떨어질라 했는데 조준하고 있을 땐 무빙이 안 되는구나. 아 활은 들고 있을 때 무빙이 되거든. 비로소 곰한테 찍히는 거는 세 번째네요. 내가 이대로 죽을성 심냐? 절대 안 죽어. 내가 옷이 얼마나 단단한데 반피밖에 안 달았을걸? 정신 가다듬고. 쟤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자 어디 갔어? 쳐울지마. 정들어. 감히 나를 물어? 마음 같아서는 고기를 다 뜯어내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일단 2kg만 생각했습니다. 피가 많이 달았지만 여전히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아 또 순식간에 총알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근데 여기 어디냐? 길을 모르겠네. 아 맞다 옷. 아이고 옷 다 찢어졌네. 다 찢어졌어. 일단 이게 제일 급하네요. My fingers feel numb.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별로 안 추워. 한 번에 100% 짜잔. 맞아 체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옷 찢어지는 게 좀 많이 커요. 특히 이거. 아 벌써 85야? 그리고 이게 내구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기능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이거를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제작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 깜짝양! 두루왕 쎄짱! 형을 놀라게 했! 혼날 거야 이 자식! 아니! 형님, 아까 한 방에 뒤지셨잖아요. 왜 지금은 안 죽는 거예요? 찢어진 거 없지? 아이, 바지도 간당간당하네, 이거. 일단, 집을 찾자. 이제 너무 가까이서 늑대를 쏘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리볼버 레벨 5 찍을 때까지는 너무 근접 공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을 경우에는 무조건 물리니까, 그러면. 어? 여기도 집이 있네? 어? 여러분, 이 집은요, 여기, 벙커 있는 덴데? 아 나 진짜 의도치 않게 그냥 왔다갔다 했는데 여기를 찾아버렸네요? 근데 비어있는 벙커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벙커도 거지 벙커가 있다고. 그게 여기입니다. 와 어떻게 진짜 하나도 없냐? 저번에 발견했던 벙커랑 너무 차이가 심한데요? 아 근데 이건 좋다. 이거 액세서리란에 낄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 더 이상해졌어 비주얼. 레이테어 다 뒤진 거 맞지? 나 오늘은 여기에서 자기에는 지금 너무 밝아요. 자, 이럴 때는 4시간 자자. 자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옷을 수리해봅시다. 아 물도 없네. 밖에 나가서 물을 좀 떼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수리를 하고. 자 이제 올라가서 물을 만들 거예요. 배고파요. 물을 2리터 만들어주고 바로 집어서 다음 고기. 레이테어 됐어. 한밤이네. 들어가서 더 자자. 침대를 찾아서 자버리기. 날씨가 굉장히 좋군요.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곰고기 만든 거 바로 다 먹었는데? 물도 다 마시고? 어떡하냐? 여기에 밧줄이 있죠? 자 여기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와, 나 지금 멀쩡도가 풀이니까 얘가 아주 쌩쌩하네. 막 미친듯이 올라가네. 엄청난 속도다. 와, 어우, 나 이렇게 용감하게 올라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야,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라왔냐고요? 그곳에 밧줄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쪽에도 벙커가 있을지도? 아니야, 아니야. 벙커는 한 맵에 두 개 이상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 발견을 했으니 여기는 이제 없다고 봐야죠. 벙커의 위치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흔한 게 아니어서. 방금 밑에 있었는데 이 위에 또 있다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 행복한 계곡 떠나기? 여기 어디로 가는 건데? 아! 여기가! 여기가 팀버 울프산이군요. 의도치 않게 팀버 울프산으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정말 많고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중간에 떨어졌고요. 어떻게 떨어져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제가 여기로 떨어지는 게 스토리인데요. 그 비행기가 전복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마을 같은 곳이 전혀 없고 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시작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정말 힘들 겁니다. 자,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비행기 파편이 보일 거예요. 지금 보이네요. 보이죠? 비행기의 바퀴가. 자, 저희는 이제 이 비행기의 본체를 찾으러 갈 겁니다. 참고로 이 맵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위치만 잘 알고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을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비행기는 화물을 잔뜩 실은 비행기였고 중간중간에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파밍하면은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스토커일지라도 아주 행복하게 파밍이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 난이도로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아이템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거지 같은 서랍들보단 많이 나오겠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덜롱다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얘기해요. 이 팀버 울프산의 비행기를 찾는 거는 공략을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길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략을 안 보고 초창기 때 막 열심히 탐험을 하다가 이 맵을 탐험하다가 산 정상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보이죠? 비행기의 꼬리 부분. 저희가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이 바로 저기고 딱 한 번 가봤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순례자 난이도, 이지 난이도로 여기를 맵을 잠깐 탐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확실히 알아요. 저기를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버려진 오두막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정비를 한번 싹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키트 이미 많이 써서 좀 낡았으니까 버리고. 자, 두근두근 비밀 해치. 자, 여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확률이 99%겠지만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실화야? 너무하잖아요. 스토커 개새끼. 문제없어, 이 정도면 완벽해. 이제 잠을 최대한 자고요. 자, 살짝 잤으니까 본격적으로 여정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아, 먹을 게 좀 없는데 괜찮아? 나가면은 세상 천지에 다 고기밖에 없거든요. 아이씨, 날씨가 너무 안 좋네요. 좀 더 잡시다. 여기 지금 땔감이 많으니까 물을 좀 많이 만들어 갈게요. 지금 벽난로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못 나요. 아니에요?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방금 요리 슬롯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 하나 더 넣을 수 있네? 죄송해요. 제가 벽난로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 청소. 하, 이젠 청소 숙련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한 번에 청소가 다 돼. 아, 시간을 때울 수 없어. 진짜 할 게 없다. 그냥 시간을 보냅시다. 시간이 많고 여기를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끓여놓을게요. 모두 내려놓읍시다. 원래 이렇게 안전장소에는 미리미리 물을 끓여놓는 게 좋아요. 해가 지고 있네. 날씨는 여전히 안 좋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건가? 자, 일단 고기가 없으니까요. 사냥 갔다 오자. 차가 끓기 전에 돌아오겠소. 저 봐요. 저 사방천지에 지금 늑대 있는 거. 아, 좀 혼내줘야 돼. 이거 앉아서 쏠 수 있나? 맞았네? 왜 한 대도 안 맞아? 그리고 쟤 왜 가? 아니 나한테 뛰어오라고!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 왜 옆으로 뛰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갑자기 나한테 오는 듯 하더니 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요. 왜 총 맞았나? 어? 제가 공짜로 사냥해줬어. 아, 나한테 사슴을 주려고 빅픽처를 그렸네. 맞고 있는 거야? 왜 티가 안 나지?
한 발 맞았네. 방금 세 발 쐈는데 한 발 맞았어. 이거는 이게 저번에 댓글 보니까 꼼수를 누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리 레벨을 빨리 올리려면은 이렇게 수확하다가 취소를 누르래요. 그러면은 고기가 아주 조금씩 들어온대요. 0.2g 들어왔죠. 0.5kg보다 더 세분화하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충분히 빠르게 요리 레벨을 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요리 레벨 이미 5레벨 다 찍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아 근데 총알을 너무 막 썼다 야. 좀 정면으로 깔끔하게 뛰어오지 왜 자꾸 옆으로 왔다 갔다 해. 물 다 끓었냐? 이거 줍고 여기에다가 고기를. 아 음료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지금 잔이 너무 많아요. 과하게 많아. 의미가 없어. 아 이거 너무 쓸데없이 많아요.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커피도 세 잔만 다음에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건 내구도가 안 달아서 한번 끓여놓고 내려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로즈 힙차도 내려놓겠습니다. 진통제 효과인데 너무 무거워요. 진통제는 6개를 들고 다니는데 0.1kg인데 이건 한 번 복용하는데 0.1kg죠. 아 이 정도면 뭐 다 된 것 같네요. 일단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어.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책을 읽겠습니다. 제가 피로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 멀 정도? 3시간만 읽을까? 지금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다 읽었다. 이제 밤이 됐네요. 달빛을 벗삼아서 1시간 정도 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읽어지네. 역시 야외가 최고야. 잠을 더 잡시다. 잘 수 있을 만큼 자자. 별로 못 자고 한밤중에도 일어날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어? 오로라? 오로라가 떴을 땐 뭘 해야 된다? 복서를 해야 한다. 1시간짜리 분량밖에 안 남았네요. 제발 한대 내 소중한 책장이. 여정을 떠나지 말고 남은 시간은 낚시나 합시다. 아 오로라가 떠가지고 지금 늑대들이 많이 위험하네요. 많이 미쳐 날뛰고 있네요. 이거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저거 봐 저거 봐 막 미친 듯이 뛰어오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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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봤어? 일단 여기는 실내 판정이어서 늑대가 못 들어오거든요. 헉! 내 문 앞까지 왔다 갔어. 오씨 무서워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멍 때리자. 한 2시간 정도만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날이 밝을 것 같은데. 덜렁다크 몇 편까지 만들 거냐고요? 나 죽을 때까지? 이 캐릭터 죽으면 끝. 아니면은 뛰어와. 아 진짜 웃기네. 야 봤지? 방금 무빙 치는 거 쟤. 야 저게 야생동물의 무빙이냐? 아니 직진해서 오라고 제발. 왜 저러는 거야 아까부터. 리볼버는 한 방이 안 떠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가까이서 쏘잖아 그럼 무조건 날 물거든. 반동 완화 50% 상승, 격투 효과 20% 상승, 조준 지원 최소 상승. 이게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없네 리볼버는. 숙련도가 올라도 데미지가 오르거나 하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적지는 저 비행기 꼬리, 저 산의 정상이고요. 길은 몰라요. 저번에 순례자 난이도로 한번 간 적이 있기는 한데 그새 까먹었습니다. 대회? 지금 보니까 저기 줄이 있네요. 자, 일단은 저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팀버울프산 맵에서 보이는 밧줄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일단 다 탑니다. 그러면은 정상에 다다를 수 있어요. 올라가자. 멀쩡도도 높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군요.